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에서 3토바이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의 레지던트 모터스포츠. 여기서 오토바이 칸 눌러주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인승의 나가사키 스트라이드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얼굴이 뭔가 곤충처럼 생겼는데, 바퀴가 3개예요.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최고속도 애매해요. 가속력 높아요. 그렇다면 얘가 달리는 모습이 어떨지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은 초록색으로다가 불클릭. 과연 이 친구의 얼굴이 얼마나 끔찍한지. 오 마이 갓. 가까이서 볼 수가 없겠어. 보시면은 앞쪽에도 자동차 바퀴가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바퀴 사이즈가 이 정도면 몇 인치지? 16인치, 17인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잠깐 화면 좀 노리지 않았어 지금? 아 지금 할로윈 이벤트 때문에 바뀌었어? 아 그래요? 그냥 이 배경 그 상태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쪽 얼굴을 보시면은 뭔가 가면라이더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 곤충 같은 로봇 모습. 사이드 미러가 메뚜기의 더듬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뒷바퀴마저도 평범한 오토바이 바퀴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자동차 바퀴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발받침인가? 아 발받침은 아니고 뭔가 휀더 같은 게 양옆에 달려있어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좋습니다. 나가볼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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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자 밖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슬슬 이동을 해서 이 녀석의 구동 방식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구동 방식 보려면은 바로 앞에 여기 괜찮거든요? 여기 올라가보자. 아니 뒤에 탄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안 올라가죠? 오토바이가 너무 무겁잖아 이거. 사랑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 바이크가 윌리가 된지 보도록 할게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출발! 가자! 저 스타트는 대략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못 달릴 줄 알았는데 잘 달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은 몇 마리야 이거? 어? 몇 마리야 이거? 가만있어 봐. 몇 마리지? 감으로 대략 한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오 여기 아닌데? 아 잘못 돌았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원두리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토바이 타고 원두리가 되는지 보시면은 원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링 테스트 갑니다. 오른쪽 핸들링. 오우 핸들 진짜 안 돌아가. 왼쪽으로 핸들링. 오우 마이 갓 진짜 안 돌아가요. 그렇다면 핸드브레이크를 섞어서 드리프트. 오 그렇게 하면 팍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그러면 이렇게 팍팍 너무 돌아가는데 이 녀석 레이스에서 써먹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속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바퀴 두 개 내보단 느리고 핸들링도 그렇게 특별히 메리트가 있진 않아. 그렇다면 굳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힘든 디자인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오프로드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 그저 겉멋? 아 지금 풍경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점프! 어 여기 바이크랑 같이 가야지 딱! 어. 아니!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사람 살려? 이거 어떻게 해?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속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스포츠 머플러, 경적은 할로윈 루프,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다음에는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종류는 11가지고요 아니 상징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이래가지고 콕스 6, 그 다음에 번호판 풀업, 뒷바퀴 머드가 들어볼게요. 레이스 머드가 들어.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울트라 블루,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핫핑크.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지하담의 휠, 휠 같은 경우는 타이어만 바꿀 수가 있네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녹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지하담에는 드래그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램퍼트 로켓, 웨스턴 데이먼, 웨스턴 퓨처 쇼크 데스바이크, 나가사키 시노비, 나가사키 스트리트 블레이저, 페가시 에스키, 비스터 811, 딩크 아쿠마, 딩크 고고모키 블리스터, LCC 상투스, 그로티 퓨리아, 나가사키 블레이저 해안 구조용, 딩크 제스터 클래식, 딩크 블리스터 콤팩트, 비프 랩터, 바피드 도미네트 GTT, 디클래스 문빈 커스텀, 나가사키 시노비. 아 그리고 뒤쪽에 룩소로 디럭스도 있습니다. 10,000달러짜리 비행기. 준비하시고 가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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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가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화이팅. 오마이갓. 지금 보시면 제가 대략 한 1,2,3,4,5,6,7,8 8등 정도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9등 정도. 그리고 뒤쪽에는 다른 이동수단들이 아니 비행기가 지금 누구 죽였어 어떻게.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한 9등 정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 누구죠? 애플 망구님. 완전 댕댕이판이죠. 아 망구님 여기 있네. 피스터 811 1등이고 그리고 2등 3등은 다른 이제 뭐 슈퍼카나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오프로드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멤버는 아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비행기도 참가는 가능하지만 2m 이상 날면 안됩니다. 가자 스타트 스타트 가자. 아니 뭐야 그 와중에 유랑님 달려서 간다고요? 지금 멤버 아니 유랑님 아니 달려서 여기로 어떻게 가시려고 저길로. 자 어쨌거나 여기를 넘어가 볼게요. 점프를 뛰어서 넘어오시면은 손쉽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3토바이. 괜히 바퀴를 세게 된 게 아니에요. 오프로드 성능 나쁘지 않은데 얘가 왜 지 멋대로 돌아가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공중에서 턴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네 멋대로 보일 필요는 없었잖아. 힘 자체는 훌륭합니다. 이런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핸들이 멋대로 돌아가는 건 빼면 상당히 좋은데 이걸 오 마이 끝.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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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뒤에 탈게요, 국보님. 출발, 출발. 자, 운전자를 지금 바꿨으니까 훨씬 잘 달릴 거예요. 아! 아이! 얌만! 딱! 아니, 이거 뭐 거의 항아리 게임 아니야, 진짜? 여기까지. 저는 21등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땡땡땡 세팅 21등. 자, 그렇다면 이제 나가사키 스트라이더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은 이쁘지만 성능이 정말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